스코코 갤럭시 G 플립 3 렌즈 보호 필름 부착 방법을 함께 볼까요? 렌즈 보호 필름과 가이드 필름이 같이 동봉되어 있어요. 먼저 필름의 사이즈와 위치를 확인합니다. 클리닝 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먼지 제거 스티커로 먼지도 제거합니다.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필름을 붙여볼게요. 가이드 필름에 렌즈 필름을 반 정도만 붙여줍니다. 가이드 필름을 잡고 필름의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. 위치가 잘 맞다면 가이드 필름만 떼어내줍니다. 나머지 필름도 같은 방식으로 붙여줍니다. 손으로 꾹 눌러주고 밀대로 기포를 제거해줍니다. 그럼 이렇게 갤럭시 G 플립 3 렌즈 보호 필름이 부착되었습니다.